팝 아티스트 랜시랭이 SBS 본격 연애 한밤에서 보도된 자신의 내용에 대해 해명 글을 통해 반박했다. 랜시랭은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랜시랭은 본격 연애 한밤의 보도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라는 글로 시작하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랜시랭은 오피스텔 집은 황모 씨의 집이 아닌 남편의 집이다. 그러므로 자택 무단 침입이 아니다라며 황모 씨가 비번을 계속 바꾸고 전화 연락을 안 받으면서 고의적으로 남편들의 물건을 못 가져나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격 연애 한밤에서 지인이라고 나온 남자 동생이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고 또한 관련해서 전화통화나 저를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짓 증언입니다라며 사실론을 주장하는 황모 씨와 이를 보도한 언론, 그리고 동생이라는 내가 모르는 남자 박모 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 등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랜시랭 심경글 전문. 오늘 방송된 SBS 본격 한밤 연애의 내용은 사실 확인이 안 된 제보를 사실론을 주장하는 황모 씨에게 받고 그대로 내보낸 방송이었고 저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오늘 방송 보도 내용 관련하여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고소를 들어갔기에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모든 게 진실 여부가 밝혀지겠지만 그때가 올 때까지 계속되는 황모 씨의 악랄한 거짓 제보와 거짓 증언을 통한 잘못된 언론 보도들에 저는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어서 사실 팩트를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론 주장하는 황모 씨는 자신의 법적 남편과 30대의 자식들 3명과 그 자식이 낳은 2명의 손녀까지 있는 50대 할머니입니다. 그러므로 법적 유부녀가 사실론 자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나이 한참 많은 누님인 황모 씨와 비즈니스만 했을 뿐 그 집에서 동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팩트증거로 증명되어지면 모든 게 다 황모 씨의 악랄한 거짓 제보임이 확인될 텐데요. 황모 씨 본인 자신과 경찰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잘못 보도되는 언론의 고통을 호소하며 제가 강남경찰서에 이 사실 확인만을 요청드렸는데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오피스텔 집은 황모 씨 집이 아니라 제 남편 집입니다. 남편이 사용하는 옷들과 물건들을 보관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었던 집입니다. 그러므로 자택 무단 침입이 아닙니다. 황모 씨가 비번을 바꿔놓고 계속 전화 연락을 안 받으면서 고의적으로 제 남편의 물건들을 못 가져나가게 만든 계획입니다. 저희 부부가 2018년에 마카오에서의 결혼식 계획은 있었지만 갑자기 혼인신고를 하고 인스타를 통해 알리게 된 이유는 황모 씨가 몇 주 동안 본인이 나는 왕진진의 와이프다. 랜시랭 너를 간통으로 고소하겠다. 불륜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살 뻗치게 만들어주겠다. 등의 수많은 협박과 모함을 몇 주간 밤낮없이 하면서 제게 카톡과 전화, 문자를 해오다가 결국은 모두가 보는 제 SNS까지 들어와서 위와 같이 협박 댓글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에 치명적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인스타에 혼인신고를 알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황모 씨는 제게 해온 협박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과 함께 부부처럼 보이게 찍은 SNS 프로필 사진도 내리고 본인 얼굴만의 SNS 프로필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TV 한밤에서 지인이라고 나온 남자 동생이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고 또한 관련해서 전화통화나 저를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짓 증언입니다. 저는 1. 사실론을 주장하는 황모 씨 2. 황모 씨의 거짓 제보를 일방적으로만 보도한 디스패치 언론 매체 3. 저와 통화나 만나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 증언 인터뷰한 동생이라는 제가 모르는 남자 박모 씨 4. 이모 씨 등을 공동정범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것입니다. 황모 씨는 법정 남편과 30대 자식 3명과 손녀 2명까지 있는 50대 유부녀로서 제 남편과는 3에서 4년간 비즈니스 관계에 있었던 나이 많은 누님이십니다. 제가 잘못될까봐 걱정해주시는 대중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말씀들은 처음부터 감사했고 마음 깊이 고맙습니다. 다만 제3과 저의 결혼은 제가 선택했으니 이제는 걱정보다는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남편 왕진진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고 그러한 제 남편 자체를 사랑합니다. 남편도 낸실행 자체를 사랑합니다. 저희 부부도 여러분같이 행복하고 싶고서